조금은 알겠지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무언의 이야기 가슴을 베어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눈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눈을 뗄 수 없어 걸음마는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벗어나지 말아줘 사라지지 말아줘 꿈을 꾸는 돌은 그댄 나만의 아름다운 답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진저리 여기까지 마중을 와준 너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목이 말라서 정말 오랜만에 그 해외 투어 이후로 V앱을 처음 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방금 들은 노래는 엑소 선배님의 나비소녀라는 곡이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V앱을 켰습니다 여러분. 떨려? 정말 얼마만입니까? 네, 여기 어디냐고 많이 물어보시네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집인데 집을 다시 이제 옮겨서 이제 집을 옮긴 게 아니고 그 작업실을 옮겨서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좋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놨고요. 일단 머리가 다들 덧머리 너무 또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는데 역시나 머리 자르니까 너무 편하네요. 머리 자르니까 너무 편해. 왜냐면 진짜 딱
뭔가 이렇게 세팅 머리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뭔가 그런 거 편해요. 네, 덤머 좋아요. 네. 맞아요. 제가 머리 자르면 또 약간 어려워지잖아요. 나의 아기 흥미. 자, 흥미진진 귀요미. 네, 좋아요. 17살은 아닌 것 같은데. 17살은 너무 같다. 17살까지는 아니고 24개월.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시고. 오늘은 말이죠. 지금 시간도 늦어. 11시 32분 됐고요. 그냥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우진이와 힐링하기잖아요. 오늘은 그냥 차분하게 얘기 나눌 거 하고 싶고, 또 오랜만에 제가 준비한 게또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자면, 뭐야? 뭘 알렸지? 제가 오늘 아니지. 제가 계속 며칠 팬 사인회랑 계속 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힘을 달라는 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좀 드리고자, 또 저도 힘을 얻고자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좀 조용히, 아, 졸린 거 아니고요. 오늘은 좀 조용히 뭔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맞아요. 오늘 책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도 아직 안본 책입니다. 또 선물해 주신 건데요.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라는 책인데요. 제목은 상당히 뭐랄까,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뭔가 감성적이고 심오한 약간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쓱 보니까 막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평소에 저희가 다 하는 생각과 말들을 한번더 각인시켜주는 느낌이라 할까?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돼. 참 좋은 말이잖아. 그래서 오늘 책을 또 읽으면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하고, 어쨌든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뭐부터 하지? 어쨌든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이 노래 한번 같이 듣고 가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저녁 먹었고요. 그러면은 일단 노래 한곡 듣고 오는 동안 이제 책 읽고 그거 해야 되니까 다 준비하세요. 누워서 딱 이어폰 끼거나 들을 준비. 어차피 내일 일요일이라서 뭐 아침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주말이라 아직 안 자도 되잖아요. 준비하시고요. 노래 하나
WSG 워너비가 나온 거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이라는 노래인데 제 스타일 아닙니까 또. 여기 너무 슬퍼. 이런 노래는 끊기가 싫어. 아, 이걸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데. 뭘 그만 울어줄래요? 운 적이 없는데. 아, 일단 감성 도두는 거 성공한 것 같고요. 이제 어두워졌다. 노래 틀어서 잠깐만.
짜잔. 오늘의 책.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아니 아까 왜 그랬냐면 노래 진짜 감성적으로 듣고 있는데 누가 오늘 헤어졌다고 하셔가지고 그 댓글에 갑자기 뭔가 아 이 노래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목 뭐냐고요?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돼라는 제목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 이 분위기로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처럼 오늘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라는 제목처럼 뭐 그래도 됩니다. 혼자 이어폰 끼고 자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일단 굉장히 많아요. 이 단락들이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되게 이렇게 보시면 짧게 이렇게 짧게 한 주제를 가지고 글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진짜. 자, 일단 제가 조금씩 보면서 읽어드리고 일단 첫 페이지 앞쪽은 조금 읽어볼게요. 자,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해서 살길 바란다.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라는 글이었고, 소중한 사람, 네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사랑하되 너의 그 소중한 마음들이 너의 희생으로 인한 것이면 안 돼. 너도 누군가에겐 표현이 안 될 만큼 소중한 사람이니까. 아, 이 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젊은 당신,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나이이고 실패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이길. 펀치라인 썼는데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나이이고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이이길. 괜찮은 사람은 없고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 많다. 평소에 꾹꾹 참지 마세요. 잘 우는 사람은 가서 달래주고 안아줘야 할 것 같은데 안 울고 애써 참으며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줄 아니까 슬플 땐 울어버리세요. 가서 달랠 수 있게 안아줄 수 있게. 와 이거 좀 슬픈데? 잠깐만 잠깐만 이건 좀 슬픈데?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오케이 이거 슬픈데? 행복이 뭐야? 자 오늘 제가 좀 읽고 그거 해볼게요. 행복의 묘약. 후회되는 마음들을 넣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넣고 다른 사람들이 마냥 부러웠던 감정들도 넣고 그럼에도 씩씩하게 일어섰던 지난 날들도 넣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끊임없는 응원을 넣으면 다 만들어졌네요. 행복해질 당신의 그날들이. 당신의 슬픔을 내가 들고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둠이라면 나는 별보다는 너와 함께 어둠이고 싶다. 네가 울고 있다면 나는 위로보다는 너와 함께 울어주고 싶다. 아, 그 아직 그 울진 않아요. 네, 아직 울진 않고요. 이건 좋은 말인 것 같아. 자존감 지켜주기. 다른 누군가와 너를 비교 대상으로 두고 기죽으면서까지 너를 정할 필요는 없어. 그냥 너는 너야. 대신 과거의 너와 비교하면서 전보다 더 나은 네가 되었으면 해. 좋은 말이네요, 이건. 그죠? 열정이 식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못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계속해도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숨 나오듯 나올 때, 열정적으로 뭐든 다 할 것 같았던 초심마저 불이 꺼지듯 꺼져버린 지금, 식어가는 동안만이라도 네 자신을 위해 쉬어가고 그 쉼의 끝이 포기만 아니길 바랄게. 좋은 말이 많네요. 그죠? 아, 좋은 말이 많아. 특별한 너에게.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마음 먹지 마. 네 인생을 왜 남들에게 맞춰가려고 해. 넌 특별한 사람이기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길 응원할게. 이거는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올해 20살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올해 20살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혹시 있나? 그 아무나 막 흔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진지한 분위기 알지? 20살 이렇게 많다고?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 아 뭐 다 20살이래. 이상한데 20살 이렇게 많다고? 난 20살 몇 못 봤는데. 어쨌든 내 꼬사. 내 20살아 라는 건데요. 네, 올해 20살에게 바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내 20살아. 자유롭고 예쁠 것만 같았던 내 20살아. 자유와 동시에 책임도 따라와 낯설고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정해가야 하는 길들의 연속이고 마냥 예쁜 꽃을 기대했지만 짓궂은 바람과 햇빛, 비와 눈에 의해 정신없이 시들거려 지치기 바빴던 내 꼬사. 그럼에도 잘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워. 참 아팠고 허전했고 생각이 너무나 많았던 그럼에도 너무 빨리 가버린 내 소중한 20살아. 잘 가. 왜 슬프지 이거? 잠깐만 그만하자 이거. 아 조명 이래서 그런가? 지금 밝혀? 밝혀? 이게 좋긴 하다.
근데 저는 울진 않아요. 오, 20살 분들에게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온다고요? 안 온다고. 아, 밝히자고? 너무 뭐가 좋아? 어두워. 조용 밝히자고. 이렇게 하면 너무 난 분위기 안 나오는데. 진짜 미안. 오늘 나 한 번만 해줘. 제발. 한 번만 해줘. 제발. 부탁할게. 일어서기. 인간관계에 대인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 아프고 지쳐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남은 내 사람들이 날 놓지 않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너의 아픔과 힘듦이 늘 아픈 걸 힘든 걸 부정하던 네가 어느 날 나에게 모든 걸 토해내던 순간 나는 네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편했다. 너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서 나만 너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어서 왜 슬프긴 내가 지금 슬프게 하고 있는데 슬프라고 하는 거야. 이 책 제목이 뭐야? 울고 싶을 때 우르르란 뜨잖아. 울고 싶을 때 우르르라고. 아, 이거 못 읽겠는데, 이거는? 와, 나 화분 좀 할게요. 난 왜 우는 거지래. 뭘 왜 우는 거긴 슬프니까 울겠지. 아, 나도 울고 싶으면 울긴 하는데, 지금 아직은 아니라고. 아, 우는 거 아니고 하품했다고요. 하품.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읽었는데 이거 진짜 슬프거든. 아, 저 하품 왜 이렇게 나오지? 진심? 오케이, 일부러 우는 척한다. 하품 눈물 딱 나오면서. 자, 다음 읽어볼게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내가 힘이 들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그 힘듦을 내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앞에서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조금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늘 곁에 두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너를 알아봐주는 사람. 누가 봐도 매력이 있는 넌데 그 사람이 널 떠났다고 해서 네가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더 이상 너의 매력을 못 느끼겠다고 하면 너의 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 뭐하러 좋은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니. 어, 글이 진짜 좋네. 이 마음에, 이 가슴에 팍팍 꽂히네 아주. 당신을 믿어봐요 라는 글을 읽어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답을 뒤로한 채 다른 답을 얘기했다가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외로움과 책임감을 늘 그림자마냥 달고 다녀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또 믿는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잠시 쉬면서 돌아봐요.
남을 부러워하기 바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무신경했고 나를 깎아내리기 바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남을 위로하기 바빠 나를 위로할 타이밍을 놓쳤고 나를 위하지 않은 사람들을 챙기기 바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홀해졌다.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바빴다. 내가 볼 알았다. 뭐? 아 깜짝. 노래가 문제야. 노래가 슬퍼. 몰라 그냥 해. 가보자고. 분명 잘하는 게 있는 당신께. 다른 사람에겐 쉬운 일이 나에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겐 어려운 일이 나에겐 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시선을 의식하면서 비교해가면서 주눅들지 말아요. 누구에게나 늘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도 응원할게요. 뭘 누구랑 있어요? 나 혼자 있지 지금. 집중 안 해? 당신 과거의 경험이 지금 당신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것만 같아서 싫어요. 당신의 경험을 토대로 누군가의 슬픔을 공감하는 게 싫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리고 또 괴로워하는 모습도 싫고요. 꾹꾹 참으면서 마음 찢어가는 것도 싫어요. 좋은 것만 듣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도 모자란 당신인데 참 소중한 당신인데. 이대로 조금 넘겨볼게요.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볼만해요. 왜냐면 제가 좀 넘기고 있는데 좋은 글들이 많아요. 정말 힘들 때 그 일은 어차피 지나갈 일이라며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아무 말 없이 한번 안아주면 좋겠다. 그 힘듦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나일 테니까. 아 이런 말도 참 좋아요. 다른 맥락인데요. 꼭 아픔이 상처는 아니기를. 불행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을 배우게 되었고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다. 꼭 아픔이 상처는 아니기를. 내가 먼저 당신의 경험이 되어. 상처는 참 이상하게 나를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남을 위로하고 이해하며 지켜줄 수 있게도 한다. 다가온 순수한 호의에 부탁이 있는 건 아닌지 이중성이 숨은 건 아닌지 계산을 하며 저울질을 바삐하면서 진심과 따뜻함을 놓치니 결국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지. 진심을 주는 사람이 없다며 스스로에게 외로움을 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진심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너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래.
와, 아까 뭐지? 아까 앞에 거 한 두 개? 그게 진짜 슬펐다. 지금은 하품이고. 제가 말 안 할 줄 알았지만 말 안 할 줄 알았겠지만 제 12시가 넘어가지고 어쨌든 뭐 제가 데뷔한 지 5주년이 됐습니다. 5주년이나 됐네요 벌써. 제가 2017년에 여러분을 처음 만나고 여러분들께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고 뭐 나중에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모습 처음 보여드린 순간 데뷔를 하고 지금까지도 저를 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들 때나 제가 기쁠 때나 힘들 땐 같이 힘들어해주고 기쁠 땐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이 더 슬픈데? 뭐 이거를 위한 빌드업이라면 빌드업일 수 있겠지만 좋은 빌드업이네요. 뭐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딱 진짜 누군가를 오래 응원하고 좋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5년 동안 저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기쁠 때 축하도 해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감사의 인사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네,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아니 뭐 슬픈 건 아니잖아요. 뭐 5년 된 게 왜 슬퍼? 좋아. 좋잖아. 여러분도 축하하고 저도 축하받고 참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5년 안에는 겪을 수 없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 말이 안 되는 너무 기쁜 일부터 너무 힘든 일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5년 동안은 정말 경험할 수 없을 그런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5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앞으로 올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과거를 그리워한다기보다는 과거에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나 참 배운 것도 많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돌아볼 날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또 살겠지만 어쨌든 5년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뭐 감사했습니다라면 내가 뭐 끝나는 것 같지만 5년 동안 진짜 감사했고 앞으로 뭐 더 알죠? 네. 진짜 마음 먹고 진짜 슬프게 할 수 있는데 진짜 내가 울 것 같아서 못하겠다. 5년 동안 그것도 바뀌었어. 나는 진짜 이런 얘기 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뭐 감수성이 많아졌네 내가. 뭘 울어줘. 뭘 울어줘. 나도 18, 19에 지금 이제 24살이니까 나이가 이제 들고 있으면서 물론 많다고는 안 했고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점점 나이 들고 있고요. 많은 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지만 흐르는 대로 저 자신한테 맡겨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흘러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흘러가기만 한다면 저를 믿고 잘 저를 믿고 잘 흘러가기만 한다면 좋은 곳에 도착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함께 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처럼 앞으로도 기쁜 일만이 아닌 또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거겠죠. 하지만 그래왔듯이 같이 이겨내면서 그럴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더 기쁜 일도 많을 텐데 그때는 더 기뻐하고 지나왔던 것처럼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야 배터리가 없어? 이 와중에? 정말 정말 내가 참 이래서 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세울 수 있거든요. 충전하면서 뭔 얘기하고 있었지? 뭐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노래 너무 잘하신다. 참 많은 얘기를 정말 끝없이 늘어놓고 싶은데 그런 긴 얘기보다는 저 너무너무 한없이 고맙다라는 말이 그냥 이 제 모든 말에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답할 수 없이 갚을 수 없이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책 조금만 읽어볼게. 또 이제 너를 더 생각할 때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계 속에서 어정쩡한 거리를 두고 더 어정쩡한 오해를 키워나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쳐가고 실망하는 요즘, 그 오해가 결국 풀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덜 아파질 방법을 찾길 바랄게. 네가 덜 아파질 방법을 찾길 바랄게. 다른 사람 상처는 위로하고 네 상처는 방치했던 날들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줄게요. 울고 나면 웃게 될 거예요. 너만 힘들고 너만 막막한 거 아니다. 너만 불안하고 너만 울고 싶은 것도 아니다. 한참 어른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었고 아직도 그 과정을 밟고 있을 수도 있다. 힘들 땐 잠깐 쉬어가고 막막할 땐 네가 여태껏 해낸 대견스러운 일들을 생각하고 불안할 땐 더 열심히 네 일을 하면서 불안함을 잊길 바랄게. 울고 싶을 땐 참지 말고 펑펑 울고 축하해. 다 울고 나면 그땐 웃을 일만 남아있을 거야. 좀 많으니까 뒤로 좀 넘겨볼게요. 이건 못 읽겠는데? 뭐야 이거? 이게 단락이 나눠져 있구나.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사회생활. 나에겐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 늘 예쁜 말을 해주고 싶어 찾곤 했는데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욕을 듣고 나는 늘 당신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이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제때 챙겨 먹지도 못하고 늘 더 나아가기를 응원하는데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쉽게 단정 지으며 많이 작아진 내 사랑. 웃음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슬플 때도 웃어 보이는 그 억지 웃음을 보니 당신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다. 연인 관계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말해줄게요. 너의 뜬금없는 말에도 상냥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 너의 불안함을 들어주고 토닥여줄 줄 아는 사람, 너의 상처 많은 과거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 너의 경계심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너의 흔들림을 굳게 잡아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 서로 다투더라도 집까지 바래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 바랍니다. 아 이거 뒤에는 대놓고 슬픈데? 이거 지금까지 슬픈 것도 아니야. 아니 막 나의 부모님 잊은 게 아니라 잊은 척 하는 거야. 이젠 마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꽃수첩, 장난치나.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막 이런 거 장난치나 지금. 뭐 있겠는데 이거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참 많이 고생했을 엄마 아빠. 근데 갑자기 세대 차이? 세대 차이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 당신도 우리가 아는 거 모르잖아. 갑자기? 뭐야 이거? 세대 차이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 당신도 우리가 아는 거 모르잖아. 아 너무 웃긴데 갑자기 이거 슬프다가 갑자기 이렇게 웃긴다고? 아 진짜 뭐야 이거?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아 에. 아 진짜 울다가 웃겠네 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웃어서 콧물 나와. 아 웃프네 진짜. 아 웃기다. 어떻게 이거 읽어봐. 나의 부모님 살짝만 읽어볼게요. 제가 와 못 읽어 못 읽어 안돼 이거 잠깐만 이거 안돼. 읽을 수 있긴 해. 막, 어? 이런 거 죽일 놈이라는 거 이런 거 들고 읽으면 읽을 수 있긴 해. 네 끝 장난 아니야 적어도 위주는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러서. 그 챌린지 해 그냥 참기 챌린지. 아 근데 이렇게 오버를 해서 별로 안 슬플 수도 있어. 진짜 한번 죽어보자다 오늘. 나의 부모님. 먹고 싶은 것도 참는 당신은, 사고 싶은 것도 참는 당신은, 꾸미고 싶은 것도 참는 당신은, 나한테는 아까움이라는 단어를 까먹은 듯 한없이 다주면서 밥 먹을 때 몇 천 원 더 아끼려고 더 싼 음식 먹는 당신은, 바른 길로 가라는 사랑이 스며든 말을 매번 잔소리로 받아들여 신경질을 부리는 내가, 그래도 좋다며 안아주는 당신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항상 내 편인 당신은, 받아오는 성장에 무덤덤한 듯이 잘했네 한마디를 툭 던지고 뒤에선 입이 닳듯이 내 칭찬을 하고 다니는 당신은, 내가 슬피 울 때 대수롭지 않은 척 싱거운 위로를 던지면서도
뒤에 가서 나보다 더 가슴 아프게 우는 당신은 진짜 헌신하느라 사랑 주느라 참 바쁘게 살았던 당신은 내 부모입니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오케이. 아직 괜찮아. 나 진짜 이거 여기서부터 이 단락 세대 차이 전까지 이 단락 안 울고 있는 사람 내가 뭐 해줄 건 없다. 책 제목이 울고 싶으면 울어라서 그냥 울어도 될 듯. 잊은 게 아니라 잊은 척 하는 거야. 와, 엄마는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해도 몇 번이나 더 권하고 또 권하며, 엄마는 내가 짜증을 내도 금세 잊고 나를 보며 웃는다. 그게 참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 여겼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또 나를 위해 그럴 사람은 몇 안 된다고 깨닫고 나선 난 참 깊은 사랑 속에서 자랐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 가슴이 먹먹해진다. 와, 자랑스러운 천재. 아빠에게는 자랑스러운 딸, 아들로 불리고 엄마에게는 천재로 불린다. 넌 이미 최고인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정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는 일 앞에서 왜 시작조차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니? 걱정 마, 너는 다 잘할 거야. 항상 응원해. 기가 막힌다. 마지막 읽어볼게요. 늘 괜찮다던 당신. 친구랑 싸우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당신이랑 싸우면 자존심 지키기 바빴고, 친구랑은 카페에 가서 밥보다 비싼 메뉴를 먹으면서 커피에 커피만 파는 줄 아는 당신은, 아니지, 카페에 커피만 파는 줄 아는 당신은 300원짜리 커피도 똑같다며 웃고, 친구가 모르는 건 답해주면서 당신이 모르는 건 무시를 했다. 내 무시를 끝으로 아무 말 없는 것이 또 마음이 불편해 당신에게 가서 아까는 미안했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몰라서 더 미안하다며 괜찮다던, 늘 괜찮다던 당신. 어떻게 더 가? 더 가줘? 뭐야, 벌써 한 시간 했어? 난 되는데 넌 안 돼. 난 되는데 넌 안 돼. 난 상한 음식 먹어도 되지만 넌 좋은 음식만 먹어야 해. 난 비를 맞아도 되지만 넌 감기 걸릴까봐 안 돼.
난 2년 전에 산 옷을 입어도 되지만 넌 좋은 옷만 사주고 싶어. 난 누가 때리면 참을 수 있지만 널 누가 때리면 못 참아. 엄마는 되는데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안 돼. 와, 이거 위험했다. 이제 온 사람들 적응하기 힘들 텐데 이제 왔어. 세대 차이 부탁. 아, 웃기지 마. 지금 한창 나 지금 방금 엄청 위험했어. 방금 엄청 위험했어. 왜 타임 왜 타임 왜? 세대 차이. 나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요. 나 어딨어? 세대 차이 어딨어? 아,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 당신도 우리가 아는 거 모르잖아. 완전 내가 한 12살쯤 했을 것 같은 말이다. 왜 모른다고 무시해요? 아저씨도 우리 아는 거 모르잖아요. 이런 느낌. 감성 와장창이라고? 내가 보여줘? 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아빠와 딸. 아빠 이제 말하는 건데 나 이거 그 딸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야 말하는 건데 나 내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끝을 인정해야 하는 게 실감이 안 나거든. 걔랑 결혼할 거라고 바보처럼 묻고 다녔는데 나 이제 누구랑 결혼해? 난 걔랑 끝날 줄 몰랐어. 비가 오는 날이면 금방이라도 우산을 챙겨줄 것만 같았는데, 아프면 약 사서 달려올 것 같았는데, 그 멍청한 게 칠칠 맞기는 엄청 칠칠 맞아서 또 어디서 넘어지진 않을지 걱정되고, 다른 여자랑 웃고 노는 건 아닌지 질투나. 이젠 내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우리 많이 싸워서 웃는 날보단 우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나 어떡하지? 라고 아빠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딸.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써도 써도 가득 차 있는 수건이고, 며칠 전에 산 내 옷과 달리 언제 산지도 불분명해 너덜너덜해져 구멍이 나기 직전인 옷이고, 나를 키우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녀 뒷부분이 다 까진 신발 신고 이른 새벽 보글보글 끓는 찌개이고, 굳은 살로 가득 차 있는 손과 성한 곳 없는 몸이고, 축 처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기고 싶은 등이다.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랑이다. 나름의 위로. 부모님이 가끔 내 아픔에 대해 별거 아니라는 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셔서 너무 가볍고 쉽게 여긴다는 생각에 어릴 땐 그 섭섭함이 엄청 컸거든.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무뎌지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아파했지 싶은 의문이 들 만큼 웃을 여유가 생기더라. 물론 그 섭섭함이 무뎌지기 전까진 시간이 좀 걸리지만 뒤에선 더 가슴 아파하셨을 거야. 표현을 잘 못하셔서 투박한 말을 뱉으신 걸 거야. 그게 나름의 위로였을지도. 늘 사랑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면 당신은 늘 사랑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물음에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웃어주던 당신. 그런 당신이 이제 나에게
이것저것 묻는데 나는 왜 당신과 달리 그 반복되는 질문들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지 머쓱한 듯 웃으며 긁어대던 당신의 머리엔 어느새 흰 눈이 쌓인 듯 흰머리가 가득했고 잠깐만 아우 이거 좀 센데? 아우 이거 좀 센데? 넘어가 세지네 뒤에 근데 이런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미루지 않기로 해요 나는 항상 죄송하다 말했고 당신은 항상 괜찮다고 말하느라 서로 미루고 미루다 어색해진 말 그래서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 잠깐 이 노래 틀면 안 되는데 치트키 아니야 이거 완전 아낌없이 주는 사람 아빠가 자꾸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니까 아빠 손이 자꾸 거칠어져서 나무 같잖아 이제 내가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 더 잘할게 미안하고 항상 고맙고 사랑해 세상에 그 어떤 바다보다 넓던 우리 아빠 등이 오늘따라 더 많이 작아 보인다. 세상 그 어떤 호수보다 맑던 우리 엄마 눈엔 오늘따라 더 깊은 주름이 잡혀있다. 어린 날 매일 엎혀있던 우리 아빠의 등을 이제 내가 안아드리고 어느 순간부터 웃음보단 울음이 잦았던 우리 엄마의 눈가를 이제 내가 닦아드리고 싶다. 아니 이거 갑자기 이런 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바른 말을 하면 말대꾸가 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벙어리냐고 한다. 갑자기 반항적이네. 바른 말을 하면 말대꾸가 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벙어리냐고 한대. 진짜 알 수 없는 책인데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책? 아 뭐야?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행복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 반복되는 불행 속에서 행복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 제발 평범 속에 살아가기를 좋은 일을 다 포기할 테니 나쁜 일이 다 그치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 진짜 위험했다 이거 혼자 읽지 마세요 아, 혼자 읽어야지 책을 누구랑 읽어 웃음이 많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서 늘 행복해 보인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 그건 네 편견일 뿐이야 세상에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 좀 넘길게요. 앞에 이거 단락을 보고 한번 정해볼게요. 내가 뭐 어디까지 갔더라? 200? 295.
아닌데? 뭐지? 어디지? 몰라 그냥 이렇게 다 알겠다. 이제 끝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나왔다.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나왔다. 네가 떠날 때 선물처럼 두고 간 공허함들이 고장난 수도꼭지 마냥 뚝뚝뚝 소리를 내며 울음을 토해낸다. 그 적막함이 나를 둘러싸 더 외롭게 더 울게 만들고 더 울고 싶게 만드는 밤이다. 괜찮다는 사람을 오늘은 한번 안아줘요. 늘 괜찮다고 말했다. 당장의 섭섭함을 따지면 내 마음은 편하더라도 네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가 지쳐 떠나버릴 걸 생각하니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나중엔 정말로 괜찮을 수 없게 될까봐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오늘 아까 제가 노래 이거 듣다가 오늘 헤어졌다는 분도 이렇게 계셔서 제가 혹시 해줄 말이 있다면 헤어질 때 좋게 안 헤어져도 돼. 헤어질 때 좋게 끝을 맺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속상한 거 다 참고 상처받은 거 다 숨기면서 상대방을 왜 배려하는지. 끝난 순간 남이고 끝난 인연인 거야. 끝날 관계에서 대신 상처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건 끝나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지. 속 다 찢어져가면서 좋게 안 끝내도 돼. 뭐 이 말이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어느 한편에서 보면 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아픈 밤. 사랑했던 사람과 멀어지는 건 더 큰 아픔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괴로운지, 더 슬퍼하는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진짜 위험했어. 좋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1%예요 여러분. 1% 충전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충전이 안 되네. 갑자기 꺼지는 거 아니겠지? 충전하고 있는데. 아, 그럼 안 꺼지려나? 일단 지금 1시간 15분 정도 했는데요. 늦은 시간. 이제 좀 밝힐까? 오늘 1시간 15분 정도 했는데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힐링이 됐나요, 여러분? 힐링이 되셨나요? 가끔 저희가 이 바쁜 삶 속에 언제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뭐 이 생각이 쭉 가지 못하겠지만 진짜 잠깐 저와 보낸 지금 1시간 26분만이라도 이런 기분 느끼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뭐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우리의 감성대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긴 옷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오늘 어쨌든 책도 읽었고 제가 데뷔한 지도 5주년이고 뭐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좋았죠? 좋았죠? 오늘 운 사람 눈 띵띵 붙겠네. 내일 어디 못 가겠다. 나 왜 부어? 나 울지도 않았는데. 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네 우리 더에 앉아 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힘은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체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있어 진짜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바지 얘기하지 마 아 이게 보여서 얘기하는데요 잘하죠 참 그래도 빨리 말 못했는데 말하려고 하다가 그때 뭐지? 한별이 형이랑 작업하고 형이랑 가서 밥 먹었는데 형이 선물로 이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이제 녹음할 때 연결해서 하는 마이크인데요 선물해줬어요 따라다라따 따라따라따라 제가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좋겠지. 뭐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나 그거 하고 싶어. 늦은 저녁이라 크게는 못하고요. 지금 마이크 소리 잘 들어가나요? 잘 들어가나요, 여러분? 마이크 소리 잘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잘 들려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제가 오랜만에 노래 몇 곡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콘서트에서 이렇게 딱 하다가 이런 느낌. 노래 몇 곡 딱 하면서 딱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신청곡 있으면 주시고요. 신청곡 있으면 주시고요. 시작부터 다시 하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 하품 안 했어요, 방금은. 전 하품하면 한다고 말해요. 희미한 시간 속 저 끝에 빛이 보여. 알 기억 사이를 돌고 돌아 그 빛을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가슴 속 깊숙이 새겨진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넌 여전히 네 아름다운 빛. Oh, it's so beautiful, beautiful. 널 향해 부르던 노래가 어이 깜짝이었어. 어떤 노래가 So beautiful, beautiful. 아침변같이 들려와 하얗게 벅차올라 그 빛으로 물들어가 가슴 떨리면서 느껴진 용기가 눈 감으면 나 시간을 맴돌아 또 다시 끝이 없는 기억해
아침이 오는 소리에 깨어나 너를 위한 기도가 새벽이 거릴 비추는 그리운 꿈처럼 하나 돼요.